책상. 아 진짜. 본 적은 있어?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? 아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아, 또 에이스가 공방이면 또 굉장히 어색해지네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저희가 이걸 오늘 처음인데 이거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을까요?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거라서. 네. 난이도가 낮은 것들인 거죠? 근데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. 아, 제가 사실 좀 이게 재능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을 믿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? 오케이! 알겠습니다.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보겠습니다. 저는 이거 네, 오늘 네. 지금 카드 케이스 두 분 하시고 지금 이거 키링 하실 건데 네네. 우선은 먼저 잘라주실 거라서 네. 가죽에 어느 정도 고정시켜주는 네, 고정해놓고 병원 씨 제가 촬영 전에 잠깐 들었는데 오늘 약간 네. 아트 넘버원 병관 씨 아니냐고 아까 여쭤보시더라고요. 아 제가 그런 분은 제가 살아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 이렇게 아. 붙여주시고 이제 네. 잘라주시면 되는데 네. 생각보다 되게 잘 잘릴 거예요. 오 좋아 좋아. 선생님 약간 제가 죽은 약간 국산이 아닌가 봐요. 잘 잘리네요 이거? 프랑스 가죽이에요. 아 프랑스 가죽이에요? 네. 와 다 됐나요? 네 됐습니다. 다리를 네, 자르는 게 더 아, 자르는 게 낫겠죠. 그렇죠. 자르는 게 낫겠죠. 선생님이 다시 다 대시고 해주고 계세요. 지금 이렇게 안쪽에 또딱이 같은 달고 나서 이 모양이구나. 네. 여기에 이제 구멍을 뚫어놓죠. 네. 송곳으로 위치 표시한 부 얘로 거의 가운데 들어오게 잡고 여기 망치로 쳐주시면 돼요. 아 이걸 망치로요? 네. 이거 최소한 부서지지 않을까? 안 부서져요. 아 괜찮네. 조금 더 세게 해주실까요? 아, 이제 우리 깨질까봐. 네, 아, 생각보다, 저희... 네. 아, 생각보다 안 깨져요? 네. 제가 지금 명상의 시간을 가지고. 오. 어, 박혔어요? 오! 잠시만요. 아, 괜찮아요. 숨구멍이 생겼는데? 아, 진짜로. 어떡하죠? 죄송합니다. 얘는 뚫리진 않아요. 아 그쵸? 네. 무섭네 이게 또. 예. 아. 된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망치 한번 찍어요. 자 전에도 한번 해보시게나. 아, 이거 너도 여기 뚫었어? 아, 나는 거의 파버렸어. 나 여기가 그래서 잠시 가려고 보자. 나뭇가지 갔어. 나 이제 살짝 선생님 눈치 보러 가지고. 얘는 이제 겉부분에 어떤 식으로... 네. 드디어 왔구나. 아, 올 거 좋았다. 그리고 저희 에이스 탑2거든요, 네. 저희. 평소에도 이제 팬분들한테 뭔가를 제가 저희가 만들어서 선물을 드릴 때 좀 죄리지는 기분이었거든요. 예심 이거 이분에 호머 심슨. 오 이거 약간 와우형 와우형 스타일의 그림이 살짝. 혹시 카피해도 되나요? 지금 요 정도는 가능해요. 저 카피해도 이들 안 넘을 거. 응? 나 카피 멋있네. 아 이 진짜네. 난 이제 진짜 그림 그릴 때가 너무 긴장돼 진짜. 저는 또 이제 해외 투어에 갔을 때 네. 팬분들이 알려주셨던 네. 어떤 의미가? Peri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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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떤 의미인가? 점이란 뜻인데. 점? 응 아니야. 내 말 맞아. 약간 이런 거거든요. 아... 약간 내 말 들어가야 그러니까 끝났다. 내가 점을 찍음으로써 이제 문장이 끝났다 이건 거죠. 그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와우 씨는 좀 어떤 거? 저는 없어요. 아 없어요? 네. 아 있었는데? 아니 그냥 없어요. 여기는 그냥 문구만 찍어보시고 아 문구만 문구 얼른 찍으시지만 깔끔하게 그냥 김세윤 본명이라고 된 거 같은데 아니 팬들 드려야 된다 이걸. 알겠습니다. 와우 씨 네. 그래도 와우 씨가 팀에서 좀 그림을 잘 그리시니까 네. 어떤 그림을 좀 그리면 좋을지 와우 씨가 좀 추천을 해주시면은 숫자 아, 네. 숫자요. 뭐 죽을 사람 이런 거 그림 말씀하시는 거 아니시죠? 마르지엘라를 좋아해서 아 마르지엘라? 네. 저는 마르지엘라를 뭐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관심이 없어서 아니 나비 한번 해볼게요. 어? 근데 이거 스펠링 맞나? 그럼 피, 펄까지 써가지고 퍼펙트로 꺾어 퍼펙트 아 그렇게 할까? 퍼펙트로 갈까 그냥? 퍼펙트 괜찮지? 피리어 스펠링이 제가 생각했으니까 어? 퍼펙트 스펠링이 뭐더라? P-E-R 알아요 저도. 어? 러시 네 그 숫자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8을 이용해서 나비를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? 아 그걸 그려줘야 돼요? 아예 약간 좀 손짓을 좀 해주시면 안 돼요?
그냥 팔? 네. 팔을 약간 이렇게 그려서 네? 나비 모양 날개처럼 그려서 그려서? 네, 그 다음은 이제 네. 자유롭게 자유롭게 뭐 자신이 없어 보이시는 어? 어? 뭐야 그 감탄사는 어? 망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지 어? 제가 일단 나비 몸통을 좀 그려봤네요 여러분 나비를 본 적은 있어? 본 적은 있어? 아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? 아니, 어떻게 이게 나비가 제가 그 어린이집 때 그래도 곤충 특집반이었어요 아우씨 알겠습니다 미치겠다 나비가 좀 더듬이가 있죠. 더듬이. 제가 일단은 얼굴까지는 좀 그려봤어요. 네. 더듬이하고 이게 네. 나비고 무당벌레 아니에요? 얼굴까지는 제가 좀 근데 그려봤어요. 나비가 네. 얼굴이랑 몸통이랑 이어져 있는 거 알죠? 네, 이어져 있잖아요 지금. 선생님 보셨을 때 좀 어떤 거를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나요? 아... 네. 좀 디테일이라든지 컬러를 좀 넣어볼까요? 컬러를? 네. 컬러를요? 어떤 컬러를 좀 넣어볼까요? 지금 좀 나비니까 네. 좀 아, 노랑이요. 무늬를 살짝. 어? 네, 계속 했어요. 네, 네, 네. 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어, 근데 색깔 넣으니까 좀 느낌 있다. 어우씨, 어때요? 아, 이 형 참. 꽃은 어떻게 그려야 돼요? 꽃은 이렇게 그리는 거다라고 좀 알려주시면은. 별거 없습니다. 그냥. 자. 오. 자. 오. 자. 어떤 건 좀 크고. 아우 잘한다 확실히 넌 좀 작고 넌 거의 잘 안 보이고 야 저기 아 잘한다 화이트에 넣으니까 아, 저 생각은 못했을까 네, 아, 근데 하면... 근데 진짜 나쁘진 않지 색깔이 지금 지금? 어 왜 웃으세요? 네? 아니 그 터치 스킬은 일품이네 아 터치 스킬은 일품이네 이제 나비는 다 완성을 했고요 아 그것만은 제발 제 얼굴 제 자, 그 옆모습 자화상이라고 있거든요 그 시그니처 그림인데 이게 근데 들어가줘야 팬분들이 좀 섭섭해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림 그리는 분들이 바이 뭐 아니에요? 아니에요 많이 본 것 같은데 선생님 이제 이게 제 시그니처 그림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리던 네, 제 옆모습 자화상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빡빡이죠. 아트 아니면 어떠세요? 귀엽지 않나요? 네, 요거 넣으니까 더 약간 좀 네. 어, 약간 내가 그린다 그 이런 느낌인데 병카소 느낌, 병카소 아세요? 자, 퍼펙트 이 하얀색으로 don't라고 되어있습니다 don't? 네. 무슨 의미인가요? 아니라는 뜻이죠 아니다라고? 거기서 한 번 더 X를 꼬아줘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perfect don't 아, perfect don't 그럼 뭐예요? 완벽한 don't perfect 완벽하지 않은 don't perfect인 거죠 선생님 왜 아랫입술 깨무세요? 아 정말 징글징글하네 얘랬어 4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이해가 안 돼 사실 하나 망해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? 부정의 부정 뭐 긍정이다 그렇죠,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그렇죠. 거죠? 네, 좀 그냥 망해서 의미부여한 건데 형 지금 5열 어? 5열 할 것 같아 괜찮은데? 어 이거 괜찮죠? 선생님 마지막에 좀만 없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아 그래요? 선생님 귀엽다고 해주셨어요 아 그래